경기도의회가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도정질문과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가 진행됩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6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 계획 동의안이 처리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00여 개 안건이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도정 질의는 오늘 22일과 23일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오늘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무 부담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 파견 업체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2년간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50억 원이 넘었던 학부모 환급금이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의 감사 결과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또 감사 결과 이행 요구 행정 조치도 너무 봐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립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